놈의 애들이 이렇게 많냐? 물레방아 가든 또한 이목동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혼자 오셨어, 왜? 밖에 이렇게 항아리 쭉 있고, 하우스 안에 있고, 실내에도. 와, 나는 돌판 삼겹살 몇 번 먹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큰 돌판 삼겹살 처음 봐. 사장님이 밑반찬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제 눈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. 저 원래 밑반찬 별로 안 먹어가지고. 아, 기대된다. 1m 정도 되려나? 1m 조금 안 되려나? 여기 한 30cm 되거든요. 30, 60. 안녕하세요. 혼자 오시게 됐어요. 네. 아,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같이 올 사람이 없었어요. 아, 사장님 저 후레쉬 하나만 주세요. 잠깐만요. 네. 이게 너무 커서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아. 잡다고 있어. 맛있어. 고기 드세요는요. 아, 냄새 죽인다. 미쳤다. 아, 진짜 지금 막 입에 침 고이고 너무 기대된다. 너무 맛있다. 아, 무생채 진짜 맛있다. 밥, 비빔밥 해 먹고 싶다. 갓김치. 아우, 입맛 싹 돌아. 비닐하우스긴 한데, 아무튼, 좀, 밖에서 먹는 기분도 나고. 아, 이렇게. 우와. 연기가 다 카메라 액정으로 날아가네. 와, 미쳤다 이거. 와우. 와, 벌써 노릇노릇한 거 봐. 세상에. 아, 씨. 옆으로 조금 빼놓고. 그럼 나 볶음밥 같은 거 안 드실 거지? 먹을 거예요. 볶음밥이요? 네. 아, 그래요? 그럼 들어. 엄마 고기 채소를 이제 식은 맛 없으니까 그래? 여기 김치하고 따뜻해. 와, 진짜 손님, 맛있어요. 손님 엄청나죠. 이건 안 타는 거니까 이렇게만 드시면 돼. 네.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네. 아, 짠. 아. 아, 삼겹살 맛있다. 와. 아, 김치 제대로다. 아, 상추 뒤에 잘 보시고. 아, 원래는 밥을 항상 싸먹는데. 근데 이따 볶음밥 해 먹을 거라서. 아. 김치 하나 올리, 아! 쌈장 올리고, 마늘? 마늘이 없네? 무생채, 아, 이거 아까 먹어봤는데, 무생채 진짜 맛있더라고요. 또 뭐 넣을까? 요정, 아, 마늘 여깄네? 눈뜬 장님이가. 와. 아니, 감탄이 막 계속 나와. 여기 지금 보니까 버섯도 육즙이. 장난 아니야. 빨리 먹어야 돼. 짠.
아, 미쳤나 봐. 삼겹살을 한 줌에 한 야씩 먹고 있네. 밖에 장독대가 많더라니. 쌈장도 하신 건가? 이게 무슨 말이야? 너무 맛있어요. 네. 유치하고만 싸졌다. 3년 된 거야. 아, 버터 맛있네. 이 삼겹살을 김치만 해가지고 한번 싹 싸먹어보라고 하시거든요? 요거에다 싸먹어야겠다.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? 짠. 아무것도 안 찍어도 돼. 맛있다. 아니, 콩나물도 올려 먹을래요. 이 김치가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니 그럴만했어. 아우, 예쁘다. 감성적이야. 저런 게 다 이쁘냐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술이 맛있다는 거 아니고요. 삼겹살 맛있다고요. 이제 김치 잘하네. 너무 맛있어. 뭐 넣을까? 삼겹살 하나, 두 개, 이 김치 하나, 마늘 하나, 무생채. 이거 진짜 맛있어, 이거. 와. 너무 크다. 지금 조금 시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오늘 뭐가 안 돼가지고 하수구 공사 같은 걸 하신대요. 다행히 냄새는 안 나는데 시끄러울 수 있어요, 여러분이. 저는 괜찮아요. 저는 이런 분위기 좋아하거든요. 시장통 같은 분위기. 짠.
쌈 싸먹는 건 다 좋은데 다 삼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들어요. 내가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가? 갓김치? 근데 맛있다. 사장님, 네. 저 요거 무생채 조금만. 네. 조금만, 조금만. 그 볶음밥도 주세요. 버섯도 육즙이 장난 아니라고. 수원의 삼풍 수영장이 되게 유명한 건데, 저 어릴 때는 그 학교에서 뭐 행사하면 항상 갔던 것 같아. 아닌가? 너무 옛날 일이라서 한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. 이거를 볶음밥 1인분을 위해서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? 아니, 볶음밥 저희가 2인분 이상인데. 아, 원래 2인분 네, 이상이에요?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볶아야 맛있어요. 원래 여기다 콩나물을 썰어놓으면 아삭아삭해서 식감이 더 좋아요. 근데 이제 지금 배부르실 것 같으니까. 그리고 저 콩나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아, 안 좋아하세요? 아, 그렇구나. 닭가부가 이거 3인분 시켰는데 거의 다 먹었네. 아, 밑에 누룽지가 느껴져. 김치 맛집이잖아요. 김치 볶음밥이 맛이 없을 수가 있나. 어우. 막잔 짠. 다 먹어가지고 술은 그만 먹도록 하고 요거 남은 거 볶음밥 맞아 먹고 요만큼 남았거든요. 맞아 먹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다가 이렇게 넣을. 잘 먹었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아, 애들이랑 같이 타면 술 냄새 나서 싫은데.